안녕하세요. 저는 17사단 507여단 1대대 김포지역대 구례동대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예비역 유조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17년도에 1월에 제대한 지금 부시하단 고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군단 140 정보대대 정보 중대 병장 만기 전역한 조종학입니다. 아, 저는 군체군의 상무를 전역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저는 그 해군의 특수부대인 UDP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전역한 상수상무 10기 안세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호랭이띠 하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이제 내일 입게 될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FC 안영의 이정민입니다. 아,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으로 인해서 군대와 멀어진 정민기라고 합니다. 입일자 이제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FC 안영 친구와 거기표입니다. 전 아직 미필입니다. 저는 FC 안양 94번 김경수 김경민과 저도 같이 입교한 비엘입니다. 부대를 소개해달라고 하죠. 부대가 뭐고요? 그러니까 그 부대 어떤지. 부대에 대한? 네, 어떤? 저희는 뭐 17사단 거기는 일단 인천에 있고요. 인천에서 아프겠습니다. 아니, 소속은 17사단이니까, 소속은 여기 딱 우리 17사단 딱 그거니까, 17사단에서, 거기 딱 구례동대가 약간 좀, 위급하다 해서 저를 거기로 딱 구례동으로 보내서, 구례동에서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구례동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셨어요? 예비군들을 관리를 하고, 통지서들을 많이 보내주고, 예비군들 그 출석률을 많이 높였죠. 그게 나라를, 네. 예비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입구는 일단 들어간 입구는 그냥 일반 군대랑 비슷한 거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들어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모든 종목 스포츠 종목들 이제 구장이 다 있고 숙소도 그냥 일반 군인들이랑 틀리게 2인 1실 이런 식으로 안에 화장실도 있고 엄청 좋은 시설도 있고 거의 호텔식으로 해서 시설 같은 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더 먹어가 힘들어요, 한국은. 일반 군대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맞지? 거의 일반 군대? 아니, 그냥 생활하는 게. 생활하는 건 뭐? 아침 점호하고, 저녁 점호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은 이제 똑같은 일반 해역들이 따지면 이제 훈련하는 거지 똑같이 우리 그 훈련 축구 훈련 보면은 국군 대표 선수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군복 옷이 없어서 그냥 깔깔이 비슷한 걸 입고 왔는데 그런 군대에서도 이 얼굴이 되는 그런 부대이기도 하거든요. 육군에서도 그러니까 가서는 뭐 그러니까 UDT는 이제 처음에 이제 수중 폭파대로 이제 창설이 된 건데 이제 뭐 EOD라는 이제 그 폭발물 처리대나 그리고 UDT 특임대, 소말리아 파병하고 이런 특임대, 그리고 이제 실팀으로 이제 구성돼 있는 특수부대. 그냥 너무 고창하게 제가 해봤어요. 너무 진짜 너무 이거 너무 고창하게 못하니까. 아 그럼요. 혹시 만약에 최하 전투력 아닌가? 그때 전투력 다 써가지고 너무 약해. 맨날 지고. 스타벅스야 6시 반에 6시 반에 빵빠레 올리지 6시 반에 올리면 6시 반에 빵빠레 올리면 이제 50분까지 그 진짜 한 걸으면 한 10분 정도 되나? 15분? 15분 정도 쭉 걸어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은 한 거기서 15분 내려가면은 이제 줄 맞춰서 또 열 맞춰서 발딱 맞추고 뭐 분대장 한 명 이제 서가지고 이제 발 맞춰서 가서 이제 아침 점호할 때 애국가 부르고 그다음 상무가 부르고 그다음에 체조하고 그다음에 에어로빅하고 그다음에 구호 외치고 그다음에 이제 구보라고 그러지 그거를 한 세 바퀴 정도 하고 이제 같이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고 그게 매일 반복. 상주에서는 그 자야지. 진짜 잤어? 오전에? 아니 잠을 너무 좋아해. 사실 아니야, 근데 진짜 잠 진짜 좋아해요 저. 아 그런 것도 하나요? 다 하지. 저는 눈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할 줄. 그런데 눈 플러스 낙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낙엽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눈이 오는데 치우면 또 쌓이잖아. 그냥 해야 돼. 사실 눈이 오는데 낙엽도 하수 비가 오면 하수가 다 들어가잖아. 그런 거 다 드러내서 낙엽 손으로 꺼낸 다음에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산 속에다 버려. 저는 수도분단을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가 저의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여기 바로 그 비산동 뒤에 있는 수도분단 사령부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랑 이렇게 안양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고요. 수도분단 사령부에서 2박 3일 묵고 이제 저는 이제 파견 근무로 해병 이사단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 중대에서 이제 아 이거 비밀인가? 실제 군 복무한 거는 저기 김포 화성에서 해병대에 이제 같이 부대원들이랑 같이 소대에서 이제 생활했어요. 근데 해병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해병대는 근데 그 CCTV 보는 것만 했다며 계속. 아니 제가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한 일이 그 네, 기밀이라고 아니 진짜 중요한데 솔직히 나도 약간 위장으로 지금 지금 위장하신 거 아니죠 지금? 근데 여기에 저녁 이렇게 써있네요. 잔소리하는 축구 잘하는 형이라고 이거 사람을 안 변한다는 거죠 군대가 지금 내 부대인 수도 군단 마크랑 태극기 정보중대 몸짱 제가 뭐 지금 아니지만 야이씨 뒤질래? 야이씨 장난해 라고 제가 부대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분대장 시절에. 아 분대장이었어? 그럼요. 제가 저희가... 분대장이었는데 아니 야야 아니 구례동도 분대장 있어요? 3명인데 내가 분대장 후임이 2명이었어. 분대장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하지. 통지서를 어디서부터 돌릴지. 나는 공익이랑 정확히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는 게 공익은 너네도 잘 들어야 돼. 공익이랑 현역이랑 전혀 다른 게 뭐냐. 공익은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사복을 입고 가. 근데 난 이대로 대령을 딱 쓰고 군화 딱 하고 고무링 다 하고 다. 아 출퇴근이었어요? 어 출퇴근이지. 아 아까 뭐 공익은 뭐 출퇴근한다고 하잖아. 형 누가 썼나요 출근할 때? 동대장님한테 출근 딱 보고 하고 준석. 전화를 어떻게 해? 핸드폰이 없는데 바로 동대장 나오잖아. 공익은 뭐 쉴 때 아무데나 가도 돼. 우리는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면 안 돼. 그 군이 똑같잖아 나랑.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예. 저는 이, 뭐, 할 수고. 이 기획을 이제 여기 하실 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왜 우리 조는 예비역을 한 명만 하고 운이 왔어. 아니 그 이후에 사격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안 했어. 진짜 했어. 근데. 구례동에서? 그 주원이 총으로 한 거 아니야? 연습은 그걸로 했지. 비비타. 아니 구례동이 아직 안 했어요. 구례동이 아직 안 했어요. 싸우기만 하고 그냥. 구례동이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어차피 아니 저 할 말이 이게 세 명이서 같이 해야 될 거 같아. 잘 모를 거 같아. 아니 모르겠는데. 일단 자세? 다음 기고가 어떻게 잡으신다? 이걸 볼 때 여기 안에 그 총 보는 이 카메라로 하나? 뭐 그 구멍을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아니죠. 저기 웃으냐. 저, 아니 너무 뛰어서 보잖아 지금. 이렇게 원래 가까이 가서 봐야 되거든. 아니 자세 비슷해. 쏴봤어? 이상해. 아니. 자세가 승천 자세가. 아, 저 상태로 보면은 얼굴 아이 정도? 왜? 저걸 엎드려야 되는데 저걸. 교대하게. 요렇게. 그치.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지. 집에 총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동그랗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0점? 형이 설명해봐. 영대가야. 총은 안 맞나요? 총 안 맞아. UDT는 바다에 맞아. 아 총 많이 쏘지. 여기 있지 여기. 여기야.
얘 지금 놀랐잖아. 이거 봐, 너는 지금. 난 왜 몰라. 아니, 내가 안다는 거에 대해서 만기적이야, 만기적. 나도 만기적이야. 아니, 그런 상황. 아니, 성공이야, 놀랐잖아. 개머리판이라 그러지. 아, 명칭 있어? 그렇지, 개머리판이라 그러지. 이게 여기, 여기 어깨에다 대야 되고. 그럼 아.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걸로 이제 버텨주는 거지. 아. 버텨주는 거고. 앉았어가 있고, 서서서가 있고, 다 있어. 아, 자세도 있어요? 그치, 그치. 아. 근데, 그리고, 눈을, 아, 맞지? 눈을, 지금 왜, 저쪽 어디 보이는 거야? 왼쪽. 왼쪽으로 눈을 감아야 0점 조준할 수 있지. 오른쪽으로 봐야. 이렇게. 아, 반대로. 그치, 그치. 응? 뭐예요? 야, 저거 못 들어? 카메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생겼다. 이거 카메라 아니에요? 제가 만한 만환경인가? 이거 내 차일 거. 이거 어쩔 수 없어. 같은 프레시? 옆에 이게 하는 레이저 그런 거? 레이저? 많이 싸네. 총기랑 관련이야. 총기. 총이랑. 저게 없으면 절대 이제 사고가 나. 저게 없으면 안 돼. 아, 저거는 이제 K2 소총에 아까 가스 조절기라고. 뭔 중 대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 거의 대부분 소나 중으로 맞춰놔야 돼. 안 그러면 좀 뭐해? 뭐? 뭐해? 가봐 그냥. 그런 사람 가면 다 이런 거. 아, 이거 잘못됐지. 저기서 내가 몰라요. 잘못됐지. 저기서 생각하는 거 못했잖아. 잘못됐지. 저거는 군기 교육되지. 아, 구나. 저는 지금 신고 닦고 있잖아요. 그 벗어 가지고 이렇게 닦아요. 파다 닦고 뭐야? 맞잖아. 안 앉아서 저렇게 그냥 닦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건방지라고? 아닌가? 건방지. 닦는 거야. 닦는. 저기서 분할을 닦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아, 아, 저기서 이렇게 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사실. 이 분할을 실내에서 닦으면 안 돼. 밖에서 닦아야 돼. 왜요? 저거 왜? 지랄. 난 처음에 했어. 아, 나 처음에는 앉아서 편하게 닦으면 안 되는 거야. 난 서가지고 꼬리로 닦아야 되는 줄 알았지. 너처럼 치면은 바닥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또 여기서 또 밀리면서 또 바닥에 붙고 오면 안 닦아. 그치. 뭔 그치. 생활관에 몇 주 있어봤어요? 6주. 왜 6주야? 또 싸워. 또 싸워. 정답. 당연히 못한 거죠. 못 싼 거야. 저 못 산 거라고 저게? 네? 잘 못 산 거야? 산 걸까요? 오, 잘 샀네. 관역 안에 들어가 잘 산 거니까. 그러니까. 잘한 거죠. 한 곳에만 집중해서 잘 샀잖아요. 아, 아, 한 곳에만 다가갔다 이거야. 아, 얘네끼리가 멀지 않잖아. 아, 몇 발이 쌓여 있잖아. 네. 얘네끼리가. 그럼 계속 벗어나. 그러니까 0점 조절이 잘 됐다고 말하는 거지. 0점. 아, 이게 구멍이 크니까. 그냥 한 진짜 잘 쓴 거. 왜냐면 몰려있어. 근데 0점 조절을 잘 하면은 저기 가운데로 가. 근데 그 가운데로 따다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매 그 샷이 일정한 곳에 항상. 아, 네. 어. 만약 0점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있어. 뭔데요? 형 그 돌리는 거. 이제 한 발 쏘고 이제 그 수정하는 게 있어. 핀같이 조로 하나. 주면은 크리크 수정이라고 몇 번 돌려라. 왼쪽 몇 번, 이쪽 몇 번 다 있어. 가봐. 아, 이렇게 다다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발 쏘고 멈추고. 다다다 안 돼. 인형 뽑기 아니야? 형이, 형한테 물어보면 만발 출신이야. 저기 50m 푹 떨어진단 말이야. 딱 맞추고 떨어져. 100m 탁 떨어져. 200m 딱 쏘면 포상 걸려있어서 내가 한테 맞췄을 거야. 그렇지. 저한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아이고, 진짜 아, 이런 건 전체 1등 출신이야. 와, 훈련 소대. 일단 저거 뭐지? 훈련소 때 나도 0.3 잘해서 포상 받았거든? 근데 포상은 훈련소 때 받는 거 전화 3분. 끝난 거 같은데? 끝? 네? 끝이에요? 다시. 아, 진짜 락풀 막. 아, 내가 알았다. 너 모르지? 너 모르지? 나 알지. 뭔데? 나 예의.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건데?
아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돌겠다. 어? 세 형 바로 캐치했어? 난 바로 캐치했지. 몰라. 경례하고 이제 돌아서 돌아서 자기도 하고 다 이제 이쪽 그 높으신 분이 탁 하고 이제 내리면 바로 이렇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내 지가 지가 대장이야. 여기 지가 밖에 전투! 밖에 전투! 이거 손발 묶고 막 하는 그런 거 같아요. 물 들어와서 너무 기술이 나눠서 그런 거 같아. 일상생활에서 하는데요. 군인이라면 요정이야 너무 미안하. 그거 알잖아. 아니 뭘 군인 아니 잘못된 게 아니 우리 혼자 싸우면서 지 다른 게 웃고 있어. 뭐 저기 들어와서 바꾸고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왜냐면 저는 근데 진짜 군대 가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봐. 아 하게 돼 있는데 하게 할 거잖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